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다시마장아찌 만들어 보겠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고 남은 다시마입니다. 이게 멸치 육수 끓이고 남은 다시마를 제가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다시마 나온 거 아깝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져 놨다가 이렇게 약간 피클처럼 국물에 담가 놨다가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잘게 이렇게 채를 썰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컵 반 컵에 진간장이에요. 물은 한 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놨다가 또다 건져 드시고 또 이게 싱거워졌잖아요. 그러면 간장이랑 식초만 조금 더 타서 다시 또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식초를 넣겠습니다. 새콤 달콤하게 하겠습니다. 다시마의 비린맛은 식초를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리고 설탕이나 뭐 매실청 있으시면 좀 넣어서 단맛을 주겠습니다. 저는 설탕 3스푼 넣고요. 약간 새콤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썰은 거를 넣어줄게요. 자, 대파 조금만 넣겠습니다. 작은 대파라서 이만큼. 자, 그리고 마늘 4쪽만 이렇게 납작하게.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쓰셔도 됩니다. 매운 고추 2개만 쓰겠습니다. 양파 반 개만 쓸게요. 저렇게 덮어서 실온에다 좀 놔두겠습니다. 지금 요거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벌써 이렇게 좀 숨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고 넣었다가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간이 되면 드시면 되거든요. 자. 조금 싱거운 듯한데요. 뭐 싱거우면 간장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좀 간간한데요. 양파에서 물이 생기고 해서 조금 싱거워졌거든요. 이렇게 슴슴하게 드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시고 조금 싱겁다 싶으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육수 끓이고 남은 다시마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